맞습니다. 버거트입니다. 이 시점 기준으로 한 2, 3주 전에 블렌더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가 살짝 지나갔었는데 두 번째 순서로 저희가 냄비를 선택을 했습니다. 냄비 같은 경우는 막 신제품이 막 우와 올해 막 50개 나왔어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회사에서도 한 개 신제품 나올 때마다 엄청 공들여서 애써서 나오는 게 바로 냄비인데 각 브랜드별 냄비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냄비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스테인리스와 관련된 냄비 얘기만 우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스테인리스 냄비들, 백화점에 가면 떡하니 보이는 그 스테인리스 냄비들, 과연 이게 이 가격 주고 살만한가? 로고 때문에 현혹돼서 이걸 하나 사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하실 분들이 진짜 많을 텐데요. 자, 오늘은 온라인 및 백화점, 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최저가 기준의 상품들을 꺼내놓고 각각 브랜드별로 몇 개씩 러프하게 툭툭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들 아시는 독일 3사, 옛날에 한 2년 전인가? 독일 3사 것만 정리해서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답정 넣었죠. 실리트 거 되게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스테인리스들은 좋아하고 말고가 없었어요. 사실 그냥 아무거나 골라도 애지간하면 다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수준 올라가면 다 비슷비슷한 퀄리티예요. 자, 우선 처음으로 WMF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제품들이 이렇게 그 구름의 플러스 냄비 이런 애들이 제일 먼저 나오죠. 이거 굉장히 무난합니다. 굉장히 무난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구름의 플러스의 이 손잡이를 엄청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손잡이가 좀 너무 아래에 있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안이 이렇게 비어있는 손잡이를 막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 WMF의 특징들은 대다수가 임팩트 방식으로 나와요. 여기 냄비가 보면 아래쪽을 되게 두껍게 했죠? 통 구중까지 가도 요 WMF의 바닥 두께를 아마 못 따라갈 겁니다. 바닥이 되게 두껍습니다. 요 로고가 환장하는 그런 WMF의 그 로고죠. 크로마칸으로 뭐 처리했어요. 그건 이제 자기들이 이제 붙인 거예요, 말을. 그래서 뭐 트랜스썸 공법이 바닥면이 여러 저측면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 임팩트 공법은 흔합니다. 흔해요. 냄비에서는 요렇게 4개인데 60만원 정도 하죠.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이게 브랜드 피가 많이 붙어도 있고 사실은 이 정도 가격 주고 사기에는 약간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터무니없이 비싸냐?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여기 보이는 큰 거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큰 거. 요거 때문에라도 그렇게 나쁜 퀄리티는 아닌데 이런 제품의 특징이 있어요. 옆에 있는 냄비가 한 겹이고 밑에가 3중이거든. 가스레인지에 쓰시면 옆에 좀 그을립니다. 가급적이면 인덕션을 쓰시는 걸 권해드린다. 요런 라인들이 원래 그래요. 여기 보시면 컴포트 라인 요런 애들 하나 47,000원 정도 하죠. 제조국이 딱 중국 적혀있죠. 요러면 사실상 그냥 휘뚜루 마뚜루 딱 쓰기엔 좋지만 실제로 받아보시면 약간 얇을 거예요. 이런 애들이 애초에 처음부터 가성비 있게 접근성을 높여서 이렇게 만든 라인업들이에요. 그래서 갖고 있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여기 이제 뉴 사피르는 총 5피스인데 80만원 정도 합니다. 역시 무광 크로마칸이라고 되어 있고 뭐 은에 가장 가깝고 은백색 광택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요즘은 다 비슷하게 나와요. 디자인만 다르고 아예 똑같죠. 근데 얘는 심지어 이제 중국인데 이게 중국 자본으로 넣어가면서 중국 생산 비중이 좀 올라갔어요. WMF가 사은품류처럼 막 얄포리하게 싸게 막 나오진 않는데 실제 저는 이 상품은 이 가격은 아니더라고. 내가 가서 봤거든요. 난 좀 별로다. 이 명품 펑션 냄비라고 또 돼 있죠. 그 얘가 여기저기에서 조금 알려져 있는 제품인데 얘는 이탈리아에서 생산을 했고 이게 어찌 보면 WMF가 추구하는 그 모던한 느낌이 여기에 많이 묻어나 있어요. 이 WMF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했던 프리미엄 라인들 딱 4개가 퓨전테크랑 실리트 두 종류 그 다음에 이 펑션 시리즈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죠. 얘들은 조금 묵직함이 있고요. 옆에 잘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요렇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마감 아닙니까? 이거? 알텐바가 이렇게 했죠. 요런 게 굉장히 그 디자인적으로 묵직함을 좀 줍니다. 자, 그러면 WMF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아이코닉이라는 라인이 있습니다. 요 라인이 좀 예뻐요. 이게 지금 보면 되게 심플하게 딱 돼 있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밑에 임팩트 방식으로 딱 붙어 있죠. 디자인이 굉장히 미니멀하고 엄청 고급스럽고 막 모던하고 딱 이러는데 막 이거 하나 가지고서 우리가 WMF 명품이라고 막 칭할 정도의 퀄리티들은 사실 WMF는 스테인리스 라인은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이엔드급이다 정도지. WMF에서 파는 건 퓨전 테크라고 있습니다. 실리트의 그 실라간 소재로 도자기처럼 구워서 단단하게 나오는 그 소재. 저는 이거를 참 좋아합니다. 이런 감성을. 이거는 이제 안쪽이 스틸 베이스로 돼서 열 뿜는 그게 달라요. 엄청 뜨겁게 확 같이 올라오지. 우리나라 곰탕, 고깃찜 확 할 때 이게 유리합니다.
퓨전 테크를 살 거 아니면 굳이 WMF를 고집할 필요 없다. 실리트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실리트는 봐봐라. 컬러도 진짜 유치뽕짝 주방 감성 이게 있거든? 그 감성의 컬러가 싹 다 사라졌습니다. 퓨전 테크로 가면서 실리트 검색하면 퓨전 테크가 떠요. 흡수가 되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안 나와. 신상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아쉽고 실리트에서 또 들어가서 한번 보면 스테인리스 라인들은 한참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실리트도 마찬가지예요. 막 대단한 기술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실리트 스테인리스 냄비를 굳이 고집해야 될 이유가 아예 없습니다. 사실 대단히 특별한 기술도 없고 대단히 특별한 소재를 쓰지도 않습니다. 굳이 이런 거를 비싼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다. 일단 휘슬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휘슬러가 그 우리나라에서는 족보가 좀 있는데 어떤 족보? 압력솥 때문에 있죠? 이게 그 독일 노동자들이 독일 가서 한국이 그리워서 휘슬러로 밥을 해 먹었는데 한국에서 먹던 가마솥밥이 나왔구나야 이렇게 돼가지고 특히 한국에 이제 퍼지면서 생 난리가 났고 우리나라에서는 압력솥의 대명사 하면 무조건 휘슬러입니다. 자 이거 여기는 롯데 홈쇼핑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예쁘죠? 뚜껑도 예쁘고 아 감성 좋죠? 이 뚜껑 하나가 주는 이미지가 참 괜찮다. 이 스테인리스 스틸 1810이라고 되어 있는데 1810은 304와 316을 동시에 포함하는 영역이에요. 사실은 되게 넓은 범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316이냐 304냐 할 때 304인데 1810 같이 기재하는 것도 있고 1810만 기재하는 것도 있고 기준치가 되어 있는 성분 서너 가지의 함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기에서는 316으로 굳이 기재 안 했으면 대다수가 304에 가깝다. 304랑 316이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살짝 난이도 때문에 좀 더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1.5배씩 팔리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냥 한 15% 20% 비싸야지 정상입니다. 많이 비싸봐요. 청구 할인가까지 하면 48만원대 어우 나쁘지 않다. 곱지 않아주고 좋네 좋네. 고로 이것만 봐도 지금 여러분 느끼는 거 없습니까? 한국 브랜드들이 되게 잘 만들어. 독일 거 살 이유가 없다. 그 오리지널 프로피 컬렉션이라고 얘가 이제 좀 유명하게 가장 고가의 라인으로 이 휘슬러에서 있는 건데 손잡이가 이렇게 아주 안전하게 떨어지지 않게끔 엄청 큰 패드가 붙어 있고요. 이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플랫하게 위에 무게감 탁 해서 탁 결착되게 사실상 얘가 휘슬러 냄비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가장 예쁩니다. 이 제품도 바닥이 좀 두껍죠 확실히? 얘는 좀 실물이 주는 위압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묵직해 느낌이 아 97만원 4개인데 아 좀 비싸긴 하다. 하지만 마감재 아낌없이 퍽퍽퍽퍽퍽 썼기 때문에 한 20만원만 싸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지만 BRK 알텐바흐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곳이 BRK입니다 최근에 실리트가 사라지면서 많이 축소가 되면서 BRK 제품이 백화점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현대 쪽이랑 신세계 쪽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얘들이 생각보다 예쁘장한 아이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여기 통 5중 스탠냄비 세트 인덕션용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BRK의 이 느낌 한번 보시겠어요? 안에 들어가는 이런 손잡이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견고해 보이게 냄비도 되게 옆에 두꺼운 게 그냥 딱 노출 일부러 보이게끔 아직까지 시리즈명이나 이런 것들이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화점이랑 온라인, 오프라인 전부 다 막 통일된 느낌이 없어. 어디 가면 있고 어디 가면 없고 아직은 그러는데 BRK 냄비들은 시중에 가보면 요 시리즈가 엄청 많아요. 요거 컬러를 칠해놨어요. 그리고 손잡이는 어디서 많이 본 거가 있어. 이거 어디서 봤지? 에바 솔로의 그것과 같죠. 에바 솔로의 느낌을 뭐 약간 차용한 것 같고 얘도 역시 중국산입니다. 여러분 또 이것도 내가 막간을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지는 대다수의 핸들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냄비의 대다수의 핸들 전 세계적으로 이 손잡이들은 거의 다 중국에서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 나라로 보내서 조립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어디서 봤던 건데 쉽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죠? 같은 공장에서 받아오는 거라서 바깥쪽에 컬러 예쁘게 칠했어요. 단점은 가스레인지 위에 얹으면 긁혀. 근데 로고가 또 그냥 그래. 이게 두 개 단점입니다만 소재나 가격이나 역사와 전통을 놓고 보면 지금 WMF나 이런 애들도 똑같이 지금 중국산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오는 중국 애들 대비 보면 여기가 훨씬 잘 만듭니다. 한국 정서에 잘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좀 돼가지고 요즘 많은 분들이 핫하게 쳐다보고 있는 AMT 월드 베스트 팬 AMT 프라이팬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죠. 기가 막혔습니다만 너무 비싸다 하지만 훌륭하다. AMT의 대다수의 냄비들은 한국산만 됩니다. AMT에서 수입하시는 수입사가 직접 국내 제조사에다가 의뢰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주는 곳이 어디냐? 이제 셰프인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대다수가.
요즘 유행하는 AMT 시리즈들은 20기 이상의 디자인들이 있어요. 디자인들이 상당히 광택을 조금 죽여놓은 패턴들이거든요. 뭔가 모르게 그 감성이 좀 있어요. 스테인리스에 원래 감성 들어가기 좀 어려운데 손잡이 모양 봐봐, 요런 것들. 이 뚜껑에 요런 그 이음새 연결 부위랑 여기 딱 쉐입이 딱 그냥 뭔가 이렇게 껴맞춰지는 느낌이 아니라 딱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요즘은 잘 안 하는데 볼록볼록하게 뚜껑이 만들어져 있어요. 클래식한 라인들도 있고요. 여기가 요 라인들이 이렇게 옆으로 올라간 게 에바솔로의 그런 거랑 좀 비슷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큰 바닥 부분을 정말 탐스럽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얘는 지금 시리즈명 같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쉐입 보고 사야 되는데 316TI의 통 5중 이렇게 3개에 494,000원, 좀 비싸지. 근데 사실 조금 비싸도 인기 있는 이유는 제품이 나쁘지 않고 참 좋고요. 디자인도 되게 괜찮습니다. 소재도 잘 쓰고 국내에서 잘 만들어주고요. WMF 휘슬러 슬리트 거 스테인리스 살 바에야 AMT 거 스테인리스가 낫다. 내가 굳이 외국 브랜드 거를 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자 지금부터 한 가지 또 언급해드릴 브랜드가 있죠. 알텐바흐 냄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텐바흐는 냄비를 롯데백화점에만 일부 들어가 있고 오프라인은 거의 안 보입니다. 온라인상에서도 거의 안 보입니다. 공구에서도 거의 안 보입니다. 제가 파는 한두 모델 빼고 없습니다. 특판 베이스로만 운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알텐바흐 코리아에서는 냄비가 메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보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심포니아라고 가장 최저가의 냄비인데 요거는 이제 스텐 냄비 4종 세트. 요게 저희가 판매했었던 바디하고 느낌이 거의 똑같죠. 손잡이가 좀 싼 애들이에요. 이게 조금 손잡이가 전체적으로 조금 약간 얄쌍하고 큰돈 안 들어간 느낌이 딱 들죠. 근데 역시나 얘도 제가 알기로는 316입니다. 잘 만들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고. 심포니아 라인이 가장 기본으로 대중적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는 라인들이고요. 실제로 온라인 판매용이라기보다는 특판이라든지 오프라인 전용으로만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많이 보기 어려워요. 이렇게 솔트하임 같이 바닥 3중 냄비,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WMF나 휘슬러 실리트에서 보던 그 방식 똑같죠? 근데 저렴하죠, 생각보다. 이거는 어디서 만드냐면 이건 중국서 만듭니다. 이런 애들이 주로 사은품용으로 많이 쓰이죠. 사실 알텐바흐는 냄비에 그렇게 힘을 안 줘요. 그래서 신상이 안 나오고 있어요. 거의 10년 가까이가. 저희가 이제 하나 기획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알텐바흐의 냄비들이 궁금하시다면 본사 홈페이지가 따로 있거든요. 우리가 못 봤던 애들이 여기 다수 포함이 돼 있어요. 시그니처 알파 클리세. 뚜껑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누가 봐도. 프라이빗 쿠펠스. 쿠펠스 요거 안에 제가 알기로는 구리가 들어간 시리즈입니다. 알파 실버 엑설런트 세트 이런 애들 있죠. 통 7중입니다. 중간에 스테인리스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저나 가끔 공구에서 보이는 제품들이나 심포니아 라인들만 해도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국내 브랜드들 몇 개 이제 건드려보면 이 셰프윈이 있어요. 셰프윈이 아까 AMT 언급하면서 나왔던 제조사인데 이 디자인들이 AMT랑 비슷하네 라고 다들 느끼실 겁니다. 이런 거 되게 쉐입이 예쁘죠? 편수인데 코니칼 시리즈 좀 비싸고 316이고 통 5중이고 셰프윈이 쉐입 예쁜 게 많습니다. 홈쇼핑용 요 제품이 셰프윈 제품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데 사실 셰프윈 제품 중에 제일 안 이뻐요. 이게 홈쇼핑 전용은 저는 그냥 셰프윈 거는 가성비로 정도로 보시고 무난하니까. 그러면 국산 브랜드 중에 제가 칭찬하는 데가 하나 있죠. 핀일로. 여기 이 통 5중의 스테인리스 냄비들을 잘 보시면 클래식한 라인도 있고 모던한 라인도 있습니다. 얘는 딱 누가 봐도 에바솔로를 그대로 차용해 있었죠. 제가 이 디자인 나왔을 때 열광했던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너무 신선했어. 무심하게 만들어진 이 디자인 때문에 와 좋다 했는데 저는 몰랐죠. 최근에 안 거예요. 요 디자인 레퍼런스가 어디서 왔는지를. 에델코첸. 에델코첸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델코첸은 홈쇼핑으로 알려진 브랜드입니다. 어찌 보면 에델코첸이 이미지를 가장 극적으로 잘 바꾼 브랜드입니다. 실제로 에델코첸 처음 나왔을 때 이런 브랜드 아니었어요. 가성비 갖추고 적당히 뭐 40, 50대 분들 좋아하시는 지금은 조금 힙한 20대, 30대들 푸드 스타일링 하시는 분들도 에델코첸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 시리즈 통 3중 좀 얇지만 예뻐가지고 이 방송할 때 보여주고 예쁜 거 할 때 끓이고 할 때 일부러 이걸 썼었어요. 우리가 방송할 때. 그리고 쉐입들이 좀 깔끔하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컬러들을 많이 차용했죠. 여기 보면 이런 거 펌킨 냄비 이런 거 이거가 되게 탐나게 생겼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디자인이 중국 가면 많아요. 동남아 가도 많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모던하게 풀어줄 줄은 몰랐다. 역시 베트남이죠. 여기는 딱 적어놨죠. 공장이 우리 거야라고. 자사 법인. OEM은 아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다. 에델코첸은 스테인리스 프라이팬도 예쁩니다. 여기 거 되게 예뻐요. 그 다음에 퀸센스. 퀸센스 유명하죠. 퀸센스는 아직도 디자인도 안 예뻐요. 6종, 6개, 둘레 6개 많이 주네. 개수로 밀어붙이죠.
근데 안 이뻐요. 그리고 이거 304예요. 퀸센스가 아유 있으면은 뭐 그렇게 막 나쁘다 할 정도의 상품은 아닙니다. 여기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냄비는 디자인이 판매를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패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스테인리스 냄비 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데가 있어요. 샐러드 마스터. 추천하는 사람하고 진짜 얘기도 하지 마세요. 눈탱이 장난 아닙니다. 다른 냄비라 하면 막 쓴맛 나고, 이걸로 하면 그런 맛이 안 나고, 막 이거 웹페이지에 왜 못 올리는데? 올려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과대과장 광고인데. 316 소재는 엄청나게 대단한 소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울 쓰는데 나 조금 더 고급스러운 울을 쓸 거야, 뭐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똑같아. 같은 소재예요. 제가 골라드릴게요. 로고 때문에 브랜드 조금 따지시는 분들은 AMT 거, 해외 거 좀 쓰고 싶어 하면 WMF 실리트 휘슬러 AMT 중에서는 AMT입니다. 저는 무조건이고요. 좀 스타일리시하게 뽐내고 싶다, 에델코첸 혹은 피닐로. 그런 거 상관없이 가성비로 가장 좋은 거 고르겠다, 셰프인이나 알텐바흐. 정리는 그렇게 했고, WMF, 실리트, 휘슬러 독일 3대 브랜드였는데 지금 실리트는 WMF에 먹혀서 2강으로 갔죠. 스테인리스 기준으로는 WMF의 아이코닉 정도의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휘슬러의 시그니처 모델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저는 디자인이 스펙으로 봤을 때는 휘슬러의 시그니처 모델 제외하고는 다 그냥 그렇습니다. 여기는 뭘 골라도 또 뭘 봤다? 실패했다? 이럴 이슈는 없습니다. 그렇게 유럽 거를 막 고집할 필요가 없다. 국내산은 셰프인을 잘 만들고 있고, 디자인은 에델코첸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샐러드 마스터는 사지도 추천도 하지 말자. 자, 오늘은 국내외의 검색의 상위에 걸리는 브랜드들만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렇게 카테고리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최상단에 걸리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또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